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송이을정 예, 지금 올라와 가지고 지금 촬영을 좀 한번 가보고 있습니다. 자, 뭐 때문에 촬영을 하는지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십시오. 어제 밤 태풍에 이렇게 됐습니다. 제가 이게 산사태가 나고 있는 이 자리를 해운대 9층에 여기에 안전 설치들에도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. 여기로는 요 길에서는 지금 길을 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돼서 낚시객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그래서 낚시 관광객들이라든지 누구든지 안 다치기 위해서 그 안전 조치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야기를 했는데 이날까지 안 하고 어제 밤중에 이렇게 된 겁니다. 여러분. 그리고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어촌계 자체 내에서 어촌계에서 여기로 갯바위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 그게 제가 좀 막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날까지 조치를 안 되고 있습니다. 진짜 봉사할 때 하더라도 우선에 안전조치들에도 해운대 구청에서는 빠른 이 실내에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 너무하죠? 자, 많이 우울해진 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확 자, 이렇게 무너졌습니다. 저 위에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로코 지금 사지가 있는 거 있죠? 보로코 사지가 있는 거 저거는 더 힘이 없습니다. 위에서 무너지게 되면은 지금 물도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지금 보로코 자체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. 지금 여기에도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요 자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. 저기 무너지게 된다 하면은 팔각등도 그렇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우리 송일정 자체 내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. 송정의 전영면입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